너무 세상과 달라서 4년 됐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원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이라고 일단 소개가 됐는데 저는 사실 영화 감독이에요. 아직 영화를 안 찍어서 그렇지 원래 영화 감독인데 지금 굉장한 영화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문화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옛날에 굉장히 재밌고 말도 잘했는데 한 30kg 찌고 나서 자신감 거의 전혀 이제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ay ho!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거 진짜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지금 Say ho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별게 없어서 좀 했는데 제가 만든 작품을 저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에이프릴 샤워 필름이라는 프로덕션의 뮤직비디오를 주로 만들지만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영상물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수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장훈, 박정현, 김동률, 김범수. 야, 진짜 유명하다. 다시 할게요. 자, 김장훈, 박정현, 김동률, 김범수, 박진영, 비윤도현, 정혜아, 브라운 아이즈, 소울, 빅마마, 미스에이, 슈퍼주니어, 나와, 레프터스쿨, 아이비, 디어클라우드, 손담비, 오렌지 캐러멜, 레이디스코드, 빅스, 이게 맞는 짓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석훈, 케이윌, 소희, 신화, 베이비, 돈스파이크, 서인구, 권순관, 곽유창, 루키그라모토, 스티비 원더까지. 네. 스티비 원더는 있는데도 끌어들였어요. 슬쩍 스치기만 했는데도 작업한 겁니다. 작업한 거고. 억지로 존경심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단 요런 작품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돌이나 이런 팀들 좋아하시죠? 많이? 네. 네. 뮤직비디오 잘 안 보시죠, 근데? 대답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미 안 본다는 소리야. 저는 되게 그걸 알고 지금 왔고,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할 때 긴장을 진짜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긴장이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요 정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요런 걸 좀 잘 못했습니다 요런 거 굉장히 실수했고 이런 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방금 가수들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좋아하는 가수들 혹시 있으세요? 나얼 신화 나얼 신화 예? 케이윌. 케이윌. 케이윌 거가 거의 최근 작업이었어요. 이번에. 러브 블러썸 작업. 네.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엘 나오고. 자,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은 게, 거의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 가지. 일단은 살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쪘고, 좀 늙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준비한 말인데, 역시 준비한 말 안 웃긴 것 같아. 악플. 여러분들 나 악플 엄청 많이 받아봤습니다. 악플. 여러분들, 악플 받아봤자 친구들한테 그냥 좀 받고 말죠? 그죠? 친구들한테도 악플 달리긴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야 악플이 달리겠어요, 솔직히. 연예인들이 받는 악플보다 제가 먹은 악플 훨씬 많아요. 일단 하나 잘못 만들면 난 그냥 무슨 거의 그냥 쓰레기로 전략되기 때문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정말 아이돌 뮤직비디오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정말 모든 게 그냥 어두워져요. 정말 지금 회색도 안 되고 그 악플 보고 딴 회사에서 연락도 안 와. 그 정도로 진짜 악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악플 많이 받아왔어요. 받아왔고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이제 어떤 작업 했는지부터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비하인드 또는 이제 아이디어에 관한 많은 나눔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로 28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을 갖고 나왔습니다.
악플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왜 거기서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따귀를 때리나요? 거기서 왜 울고 있죠? 뭐, 아니, 말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요? 뭐, 사바기는 왜 나온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아무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말을 넣은 거고, 그냥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야 될, 괜히 따귀를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때린 거예요. 아니, 누가 거기다 의미를 다 부여하겠어. 그냥 따귀를 때려야 될 타이밍이 감각적으로 딱 오는데, 그래. 오래전부터 난 여기 따귀 때리고 싶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음악이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뭔가 드럼 소리가 팍 날 때, 따귀가 팍 또 이런 개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네, 아우,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해요. 왜 오빠가 따귀를 맞았지? 오빠가 약간 말처럼 나왔어. 뭐 말도 안 돼. 아까 신화 좋다고 그랬는데, 신화 제가 잡았던 컨셉이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 컨셉 같이 약간 멕시코 어떤 갱들의 어떤 야 마초적인 그런 거 했었어요. 오빠들을 켄터키 치킨으로 만들었다고? 저 진짜 무슨 이렇게 삶이 끝날 뻔했어요. 저. 지금 봐도 멋있습니다. 물론 멋있지만 그 당시의 트렌드가 아니란 이유로 내가 켄터키 치킨을 만들고 싶었겠어요? 애들도 좋아했어. 지금 다 좋아했어요. 그냥. 굉장히 멋있었지만 오빠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저한테 물으면서 저는 거의 쓰레기가 돼서 답할 수도 없어요. 이미 난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오빠들을 망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무 의미 없다. 이번 컨셉은 그냥 내가 노래를 듣다가 그냥 멕시코에 무슨 이런 갱들이 생각나서 그랬다. 근데 제가 그런 악플을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왜냐면 나도 의미가 없는데 그 걔네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알겠어. 그렇잖아요. 나도 의미가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재미도 있고 그냥 제가 정말 못 만들었을 때는 정말 못 만들었다고 해줘요. 그럼 못 만들어. 내가 봐도 못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은데 어느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거는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까 질문했듯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지 않아요. 뮤직비디오라는 건요 광고가 있고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어요. 크게 영상에 그죠?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다 영화로 들어가고 뮤직비디오 굉장히 애매한 포맷의 콘텐츠예요. 광고 여러분들 다 보죠. 할아버지도 보잖아요. 그리고 따님도 광고 보고 그 다음에 영화도 다 봐요. 다 봐. 영화도 할머니는 영화를 볼 수가 없어. 이런 거 없잖아요. 할머니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청년도 보고 다 봐요. 드라마는 온 가족이 다 보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누구만 봐요? 뮤직비디오는 딱 중학생 고등학생만 봐요. 거의 물론 너무 좋아해서 막 찾아볼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생활에 깊게 밀접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뮤직비디오는 어른들이 보지 않아요.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뮤직비디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가 앨범 말고 그 자기 앨범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뮤직비디오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보면 이것이 정말 야한 거구나, 이것이 정말 폭력적인 거구나, 이것이 정말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구나라는 걸 누군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요. 그렇지만 만드는 제가 전문가로서 드리는 얘기인데 어른들은 뮤직비디오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시는 뭐 부장님들, 회장님들이 나 어제 케이블 뮤직비디오 너무 좋았어. 누가 이래요? 아무도 안 봐요. 뭐 문화부 장관 뭐 아저씨가 갑자기 다 뮤직비디오 좀 너무 즐겨 이러시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보지 않는 콘텐츠로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선까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도 굉장히 성공하고 싶었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굉장히 감각적인 캐릭터로 뮤직비디오계의 영화로 가기 전까지 뮤직비디오계의 거의 황제로 군림하고 싶었지만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올림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올림픽을 보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 뭐 유명해지고 이제 이러면 일 많아지는데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올림픽을 보다가 말도 안 되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수영을 진짜 가장 잘한 사람도 올림픽에 나오고 달리기가 제일 빠른 사람도 나오죠. 그죠? 역사상 지금 이 지구에서 수영을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찍어서 그런지 일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게, 거기다가 약간 멸치 같은 거 하나 탁 풀어놓으면 아 그 얼마나 민망해질까. 아니 이 지구상에 지구 역사상 가장 수영을 잘한 사람도 멸치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멸치는 이미 사라져 있어. 거기 그리고 저기 뭐 트랙에다가 뭐 우사인 볼트 나와서 이제 하기 전에 쥐 같은 거 하나 딱, 쥐는 이미 사라집니다.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억지가 아니라 전 진짜로 아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놓은 우리 기준에 따라서 평생을 목숨 걸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어놓은 가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그냥 동물들이 없었다면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결국 평생 수영을 해도 뭐 그런 꽁치보다 빨라, 뭐보다 빨라, 도대체 무슨 올챙이보다도, 올챙이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하여튼 멸치보다 확실히 느려요. 우리는 60살까지 수영만 해도 멸치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됐고, 아 여기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사람의 한계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평생 이제 목을 매면서 정말 올인하다가 진짜 끝나겠구나. 내 목표가.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 제가 하는 일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문제를, 저는 무슨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제 작품이 막 그런 무슨 순결한 뭐 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또는 제가 하는 일에서라도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문화는 굉장히 자극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은데, 물론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거는 자극입니다. 자극이고 감성이 점점 배제되고 있고 음악에서는 멜로디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감성들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런 영상들을 낳거든요. 음악의 멜로디가 없어지고 음악의 감성이 빠져가는데 그 음악으로 제가 어떻게 감성적인 뮤직비디오를 만들겠어요? 뮤직비디오만 있고 음악이 없을 순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영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뮤직비디오는 음악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점점 병들어가면 뮤직비디오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자극적인 문화는 정말 정말 빨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줄다리기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손을 혼자 놓으면은 여기서 충분히 내가 손을 놔도 줄다리기가 이어가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너도 나도 손을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뮤직비디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야하다, 이건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폭력적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야한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야한 줄을 몰라요. 정말 키스씬만 나와도 눈을 어른들이 가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눈을 가려주지 않거든요 저희들에게.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총 맞고 사람 팔다리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다가 정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컨셉들이 나오고 이거 아이들이 이걸 보고 정말 안 좋겠다 싶은 내용이 나오면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꼭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악플을 달아주세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선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극적인 컨셉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주셔야 정말 제가 볼 때 5년, 10년 안에 다시 그런 것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감각적으로만 이렇게 사람이 가다 보면 제가 하는 이런 감동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음악이 계속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촌스럽고 감각적이지 못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정말 정말 촌스러워도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라든지 나오지 않은 감각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감각적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정말 그런 센스 있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파괴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그런 자극들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든다면은 저희들이 그걸 싫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집에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이 시장 구도는 유명한 팀이고 유명한 가수일수록 뮤직비디오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고 제가 얘기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이런 건 정말 내가 몰랐었는데 너무 심한 거였구나. 아, 그럴 때 꼭 그런 거를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이제 자극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굉장히 촌스럽고 고루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은 정말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성이 필요하고 예, 음악에는 다시 멜로디가 살아나야 하고 그 멜로디로 인해서 가수들이 정말 음악다운 음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계속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를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말도 잘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송원영 감독이었습니다. 네.